덤. 예. 벙어리가 말이죠. 덤덤하게 있는 장면.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무슨 덤덤한 벙어리의 슬픔, 뭐, 이렇게 그 글자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 속에서 이미지를 관리시키세요. 마음속으로. 덤덤하게 이제 슬프게 있는 벙어리의 모습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이 덤이 벙어리와 같은 침묵에 또는 침묵하다, 이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글자를 보려 하지 마시고 그 장면, 덤덤하게 있는 벙어리 슬퍼하는 장면. 오케이? 덤. 덤덤한 벙어리의 슬픔. 덤. 덤덤하게 있어요. 누가? 덤. 벙어리의 슬픔. 덤. 침묵하고 있는 덤. 덤덤한 벙어리의 슬픔. 덤. 덤덤하게 있다고요. 덤. 벙어리와 같이 덤. 침묵하고 있다고요. 덤. 덤.